TYM 농슬라로 불리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장도 정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예. 3월 22일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곡물 사료비료 그리고 농기계 업체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농기계 업체들의 성장세는 눈에 띄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또 최근에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국제 식량난이 대두가 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현재 전쟁을 겪고 있으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자금력에 대한 확보 니즈가 조금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이 단위 면적당 이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료비료 그리고 농기계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합의 팜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는 탈도심화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합의 팜층에 대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농기계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이를 목표로 해가지고 북미 시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영업이나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스마트 친환경 농기계 등의 신제품 개발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농기계 업체 수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북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 농기계 업체들 수혜를 받는 점 그리고 국내 정책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수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점들이 오늘 테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흑자 전환, 분기 영업이익이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으로 특히나 오늘장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기관들도 계속 붙고 외국인들도 오늘장 정말 많이 들어오네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진입 가능할까요? 뭐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큰 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대응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월 22일에 제가 추천을 드린 날에도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물음표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세 분출이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도 조정 시의 매수 대응이 조금 유효하다고 보이고 업황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긍정적이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 차원에서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매출액이 3,0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362억 원을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9.6% 그리고 183.5% 증가한 수치입니다. 21년 실적에 대해서 안정적인 국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떤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 매출액이 4,475억 원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53.2%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종합기계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지 자율주행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도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ICT 기술이 접목된 트랙터라든지 이런 신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전망 유효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